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처음 만나는 브랜드 네. 에크람의 더 우먼 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람은 다른 이펙터 브랜드와 달리 감정을 포착하여 특정 시대와 독특한 밴드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운드를 담고 있는 이펙터를 제작합니다. 빈티지에서 영감을 받은 이펙터 페달은 최고급 부품을 사용하고 하나씩 테스트를 거쳐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음질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이 우먼톤 페달은 크림 시기 에릭 클랩턴이 PAF를 장착한 깁슨과 100W 마샬 스택 조합의 놀라운 사운드를 재현합니다. 빈티지 깁슨 PAF 험버커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 올 아날로그 커스텀 픽업 시뮬레이션 회로를 설계하고 뛰어난 다이나믹 레인지의 플렉시 스타일 오버드라이브와 결합하여 우먼톤을 제작하였습니다. 작동 시 게인이 약간 증가하도록 우먼톤 풋스위치를 미세 조정하여 페달의 톤 컨트롤을 롤오프해도 채도가 감소하지 않으며 멜로디를 연주할 때 기타 사운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저음역을 강화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 에크람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이펙터 디자인도 조금 독특하고요. 네. 이 일반적으로 어떤 앰프 사운드나 전설적인 페달을 복각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시대를 복각하네요. 시대 혹은 이 특정 연주자, 그죠. 연주자의 사운드 혹은 이 밴드의 사운드들을 복각한 페달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에크람의 제품을 만나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름에서 아셨을 거예요. 우먼톤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에릭 클랩튼을 떠올린 연주자들이 많으실 텐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닥터 로버트라는 제품을 리뷰를 할 텐데 그건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비틀즈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펙터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내 취향이다 하시면은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터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우먼톤, 일렉트릭 기타에 있는 톤 컨트롤과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트래블 컨텐츠가 감소하여 부드럽고 어두운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 양을 조절하고요. 우먼 모드 스위치, 우먼 톤 노브를 활성화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먼 톤, 이 노브가 가운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머지 두 개의 노브와 바이패스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우먼 톤 스위치를 온을 시킨 상태에서 우먼 톤 노브를 돌려가면서 어떤 사운드 변화가 네.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좋습니다. 자, 켜볼게요. 진짜 좋네요. 그 크림 시절 에릭 클랩튼의 톤도 연상을 시키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팻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네네. 이펙터이기 때문에 에릭 클랩튼의 팬이 아니더라도 사운드를 듣고 내 취향이다 하는 연주자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게인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진짜 제 취향이고. 그죠. 그 제가 JTM 사운드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앰프 사운드 정리할 때 팬더 베이스맨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JTM 사오가 있고, 그리고 그 그런 또 스타일에서 또 이제 발전된 게 또 덤브 네. 앰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이 저음역대가 두툼하고 부드럽고 크리미한 사운드가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참 이 페달이 재밌는 게 아까 또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대를 반영하는 사운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라토캐스터로 연주를 하는데 뭔가 더 훨씬 더 많이 두툼해지는 느낌도 맞아요. 나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에릭 클립튼의 이제 그 사운드를 네. 복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의 어떤 모델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그 사운드를 복각한 거다 보니까 접근성도 훨씬 더 좀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모델을 복각했다 하면 사실은 그 모델과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매칭이 안 됐을 때 오는 좀 약간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혹은 와 굉장히 똑같이 복각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그 사운드 음악을 복각한 거라서 확실히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호불호가 갈릴지 안 갈릴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사운드 되게 빈티지한 사운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던한 사운드를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고급스러운 소리 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뤄볼 닥터 로버트까지도 사운드를 들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앰프 사운드를 복각했다기보다는 앰프랑 기타까지도 싹 다 복각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스트라토캐스터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마치 크림 시절에 연주를 했던 그 에릭 클랩튼이 연주를 했던 SG 사운드가 많이 연상이 되는 이유가 사운드도 사운드고요.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은 그 에릭 클랩튼이 페인팅이 되어 있는 SG 이 바디에 있는 그림과 굉장히 흡사한 톤의 이 그림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노브가 또 탑핸 노브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SG의 외관과 사운드를 잘 연상을 시키고 재밌네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먼톤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누르고 사운드를 들어보고 노브를 돌려가면서 변화를 한번 좋습니다. 자,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 음원 톤을 반대 방향으로 네. 하고 게인도 좀 많이 줄여볼게요. 갑자기 엄청 그 답답한 네. 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톤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그 촬영 전에 잠깐 쳐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처음 보는 브랜드여서 근데 발전마다 소리 되게 좋은데 하고 그냥 걱정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리뷰를 할 때 다른 뭐 외국 회사처럼 네. 좀 기획을 저희가 좀 기획물도 할 때도 있지만 매번 이펙터가 미리 좀 체크도 다 해보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참 시간상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무슨 제품이 들어올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리뷰를 하면 할수록 더 좋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PD님이 그냥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냥 다 그 시절 그 사운드 맞아요. 그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샬의 JCM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톤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빈티지한 음악에 관심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8, 90년대 이제 하드락부터 이제 쭉 나는 관심 있다 그러니까 뭐 메탈 이 계열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 톤에 그죠. 감흥도 없고 이 뭐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레트로 감성에 훨씬 더 부합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당연히 빈티지 사운드를 좋아하시고 계속 그쪽으로 팔로우 하셨던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직접 쳐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쳐보기 전에 모르고 저는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그래도 매번 요즘에 최근 팩트 할 때 제 레스포를 들고 오는데 아 거기에 못 물려본 게 너무 아쉽고 이거는 찐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한테 극찬을 받은 이 에클라미 더 우먼 톤에 대한 은총 씨 한 주평은?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에릭 클립튼 시그네처 있다? 이거 사라. 그러니까 에릭 클립튼 시그네처 있으면은 더 뭐 에릭 클립튼의 팬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사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집에 블랙키가 있다. 에릭 클립튼 시그네처 커스텀 샵이 있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게 사실 그 당시 때는 이제 에릭 클립튼이 초반에 스트랫을 안 썼죠, 그죠? 그래서 뭐 물론 뭐 쓴 것도 있지만 네. 이제 깁슨 그 빨간색 레스폴도 네. 썼었고 예전에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도 네, 사용을 했었고 뭐 하여튼 그때는 또 깁슨 기타를 많이 네.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깁슨 유저들도 그냥 쓰면은 너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팬더도 잘 어울리고 깁슨도 잘 어울리면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뿐만 아니라 기타까지 바꿔드립니다. 약간 예, 사운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이 스트레스로 연주를 하는데 듣는 내내 스트레스로 연주하는 것 같지 않다.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트랩만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 중에서 이런 앰프의 풀크랭크업된 사운드와 이 험버커만의 특유의 두툼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라면 요 우먼톤 하나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히 가져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7 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에크람의 새로운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